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현진 팀장님, 자 자동차주 실적이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품주에도 주목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이제 실적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현대차의 3분기 국내 기업 영업이익은 국내 상장기업 중에 1위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현대차는 영업이익 3.5조 원, 1위가 전망되고요. 기아차는 2.8조 원으로 2위, 그래서 현대 기아차가 국내 기업의 영업이익 대표주자로 부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 서 그동안 부진했던 자동차 부품주에도 수급이 유입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요. 현대차는 물론 이제 미국 리콜에 따른 비용 부담이 일시적으로 반영되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판매 차량 중에 164만 대가 ABS 문제로 리콜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이 이제 3분기 실적에 반영되면서 영업이익이 일시적으로 감소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를 하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하지만 이 리콜에 따른 비용 부담은 일시적이고 일회적이기 때문에 현대차의 본질을 갉아먹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글로벌 전기차라든지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는 증가하고 있죠. 현대기아차는 올해 3분기까지 미국에서 친환경차 21만 대를 팔았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60% 이상 급증한 물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오닉 5 그리고 EV6가 전체적인 친환경차 판매를 견인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도 친환경차 판매 계속해서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자동차 부품주는 전동화 부품업체의 중심으로 실적 개선이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친환경차에 대한 비중은 앞으로도 꾸준하게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부품주별 차별화된 흐름도 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2차 전지주라든지 뭐 미국에서는 뭐 테슬라 이런 전기차 관련된 종목군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부품주의 투심도 안 좋았는데 간밤에 보시면 테슬라도 일단 지지점을 좀 찾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도 저가 매수가 조금씩 들어올 수 있는 위치까지는 왔다라고 보기 때문에 친환경차 관련된 종목군들 부품주까지 반등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심주로는 이제 부품주 내에서 그 SL이라는 종목 가지고 왔는데요. 램프와 전동화 그리고 미러 시스템을 생산하는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자동차 디자인에 따른 다양한 모양의 램프라든지 전자 신호 제어 그리고 변속 장치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부품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기아차와 GM의 공급 물량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아에서는 뭐 EV4라든지 EV5 이런 기존 EV들보다 물량이 더 많은 EV가 출시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SL의 공급 물량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GM은 올해 말 생산량이 전년 대비 당연히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 기아차 향 물량 그리고 GM 향 물량 함께 좀 개선되는 흐름 기대됩니다. 프리미엄 LED 램프의 매출 비중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중장기적으로는 SUV라든지 뭐 럭셔리 차량 매출이 증가하면서 고가 LED 램프 매출의 비중도 확대되는 것, 이건 역시도 또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 이제 작년 7월부터 올해 7월부터 시작해서 주가 조정이 크게 나타났죠. 그래서 종사의 문제는 아니고 시장 영향이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저점을 찍었던 2만 원 후반대가 이제 지지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전 고점과 맞물려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훼손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니까 현재 위치 한 3만 원 전후로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3만 4천 원까지 장기 이평선이 걸리는 가격 설정해 봤고요. 손절가는 2만 7천 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친환경차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자동차 부품주 그중에서도 전동화 부품 업체의 실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관심 종목으로 SL 목표가 3만 4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임순재 소장님. 자, 화장품주 준비를 해주셨는데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뭐 화장품 내에서도 아마 좀 차별화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ODM 뭐 중국 향이 많은 대형 이제 화장품 회사보다는 이제 그거보다 작은 중소형 화장품 회사 중심으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화장품 ODM, OEM 업체들에 좀 더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난 상반기에 ODM, OEM 업체들의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런 이제 좋은 흐름이 아마 하반기에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 내 화장품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게 뭐 국내 이제 ODM, OEM 업체들의 이제 대부분의 물량이 이제 해외 선진 이제 화장품 회사들이기 때문에 관련된 매출 성장세가 같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일본에서도 K 화장품에 대한 판매가 확대가 되면서 이런 이제 ODM, OEM 업체들의
매출이 좀 증가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더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미국 내에 최근에 소비 지표, 그다음에 이제 고용 호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뭐 소비 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 예상치를 상회할 만큼 탄탄한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개인들의 이제 소비 지출이 증가한다라는 건 그만큼 이제 뭐 의류나 아니면 화장품과 같은 그런 이제 개인 소비품에 대한 수요도 같이 확대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연말 소비 시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통 이제 11월 중순서부터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서부터 이제 연말 크리스마스 시즌까지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이제 소비 시즌인데요. 이때 소비 시즌에 현재와 같은 그런 이제 소비 구조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탄탄하게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라는 점도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에 최근 달러 강세까지 이어지면서 이런 이제 ODM, OEM 업체 같은 경우 대부분 이제 달러로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환차익에 대한 증가 부분도 같이 좀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관심된 종목은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기초 화장품 ODM, OEM 관련된 부분에 강점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 중국, 미국 등의 이제 현지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2분기 매출 같은 경우도 비교적 좋게 나왔고요.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2.6배 정도 증가한 112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3분기에도 매출 성장세는 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지금 시장 컨센서스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매출 같은 경우는 1,164억으로 전년 대비 12% 정도 증가하는 걸로 보여지고요. 영업이익도 104억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 250% 이상 상승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미국 관련된 매출이 크게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소비 지표나 그다음에 고용 호조 그 이에 따른 이제 연말 시즌 소비 시즌을 앞두고 매출 증가 성장세가 계속 4분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최근 이제 중국 시장이 조금씩 이제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GDP 성장률 자체도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듯이 일단 그 중국 내에서 소비가 조금 살아난다라고 하게 되면 뭐 화장품에 관련된 소비도 같이 좀 증가하지 않을까. 다만 이제 중국에서 화장품의 소비, 그러니까 화장품 관련된 매출 증가는 이제 뭐 북미나 아니면 뭐 일본 같은 다른 시장의 성장세에 부가적인 그런 부분으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 중국 시장이 메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 일개 시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른 시장에서 좋고 중국 시장에서 좋으면 추가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화장품주는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지금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 차트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전일 주가 보면 52주 신고가 하면서 2018년 상장 이후에 거의 뭐 최고가를 유지할 만큼 높게 많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은 좀 더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 최근 3거래일 연속 한 14만 주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26만 주 정도 매수를 했고요. 연기금 같은 경우도 9거래일 연속 지금 19만 주 넘게 지금 순매수하고 있다는 것도 일단 기관에서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매수 가격은 뭐 전일 3만 6천 원 선인데요. 이거보다 조금 조정을 받는 3만 5천 원 선에서 매수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목표 주가는 4만 2천 원, 손절은 2만 7천 원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장품주 중에서 코스메카 코리아 분석을 해주셨고요. 실적이 계속 고성장인 점, 그리고 수급이 긍정적인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